기념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4년 전세는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단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를 불러주세요. 생활의 마침표를 찍으며 정년을 맞이하시는 교장 선생님께 많은 선생님을 대신하여 송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과 2013년 산남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엄마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나의 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니 누군가 너희 어머니 참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라는 말을 전해드릴 때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그 아득한 날들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어머니의 삶에 대한 존경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합니다. 어머니로서 선생님으로서 30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그리고 멋지게 살아온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들어보며 오늘은 저도 누군가가 되어 김호수 교장 선생님의 삶에 존경을 함께 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교장 선생님이 시집을 받았습니다. 보랏빛 표지에 오래도록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가슴에 콕 박혀오는 예쁜 시집이었습니다. 시를 읽으며 그동안 살아오셨던 교장 선생님의 세월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중 한 편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철쭉이 피었습니다. 저렇듯 활활 타오르다가 때되면 다소곳이 마음을 접고 기다리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다가가면 너무 뜨거웠고 돌아서면 제가 될 사람이 아니어서 꽃들은 향기를 지니는 게지요. 오래도록 사랑하는 법은 그들은 어찌 알았을까요? 아름다운 것들은 서둘러 피려고 애쓰지 않고 지는 모습 또한 아프지만 않았습니다. 이 시를 읽고 교장 선생님과 철쭉이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향한 사랑,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활활 타오르는 듯 다가가면 뜨거울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향기로 피워내는 모습이 철쭉과 같았습니다. 아마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해 그러셨나 봅니다. 교장 선생님, 비록 떠나신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 현직에서 떠나신다 해도 그저 물러남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열정처럼 아니 더욱 당당하신 기세로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실까 기대감이 앞섭니다. 어머니, 선생님, 시인, 플루티어주자, 유튜버 다재다능하신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처럼 비록 지금 순간이 아쉬운 마무리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함께 느끼며 가시는 길 박수 쳐드리려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정년 이후에 또 다른 삶, 새로운 출발도 이제 다가오는 봄처럼 화창하길 빕니다.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멋진 미소 간직하시고 건강하시길 전 교직원의 마음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센터초 교직원 및 가족들의 송별 인사를 동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댄 안 걱정하지만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떠나니에게 노래
않았죠.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모습 지나간 대로 그렇게 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끈기있게 노력해서 각 분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뿌듯하시죠? 이제는 선생님의 또 다른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길 축하드립니다. 그 제2의 인생에 저희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진 후에도 지금 같은 열정 쭉 이어나가 보세요. 엄마 퇴직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인생 제 2막도 꽃길만 엄마, 걸으시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할머니 퇴직 축하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하게 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더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격이 없죠. 전에 신민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선생님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럴 거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정말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또 다 써놨고 그 몇배 이상으로 은혜가 받았고 더 이상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자리에서 느껴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 혼자 힘으로 왔겠어요. 주변에서 늘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함께 마치게 된 세터수정학교 직원 우리 거고 우리 제자들 또 제가 이 자리에까지 저 혼자 힘은 정말 못했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원해 주셨고 믿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이 순간 또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이 기운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되는 일이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유정이라는 그 옷걸이에 있는 모습을 잠시 제가 걸었다면 일단 내려놓고 이제 인간 김호수로서 그동안 못했던 거 또 유정이라는 직책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 좀 더 살피면서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더 보답할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냐고 물으면 감사하다는 말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연을 맺었던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타트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께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이건 뭐 약속하지만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주문을 하고 또 다이소에 가서 화장지를 사고 이러면서 행복했어요. 그 직원들도 나같이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원낼 때 쓰는 건데 화장할 때 하지 가지마시고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지 점을 나누었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그만큼 속을 하면 되겠죠? 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서 가져가시고 정말 이제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시간이 안 나요. 졸업식날 눈물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 온 정성 다해서 가슴을 새기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대지만 앞으로 여러분을 할 수는 많습니다. 점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교육에서 더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좋아하려고만 조금만 노력해보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